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예천군이 오늘 예천 제1농공단지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예천 햅쌀 60톤의 선적을 시작합니다. 예천군은 앞서 지난 6월 이후 미국의 예천쌀 153톤을 수출한 데 이어 이번 캐나다 수출까지 성사시키며 북미 시장 공략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예천군은 다음 달에도 캐나다에 쌀 60톤을 추가 수출하는 등 올해 캐나다 수출량 목표를 12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.